정순이는 어떨까? 아, 기대돼. 네. 아. 설렜어요. 어떤 케미를 이룰까 약간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어휴, 깜짝이야. 어, 정순님은 흰티뿐 아니라 그냥 올 타이틀이세요. 제가 빼드릴게요. 아니에요. 네? 감사해요. 네. 네, 아. 아주 그냥 화사하게 그냥 화이트로 그냥. 저요? 네. 아. 아, 아, 좋으셨어요? 아,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아니, 내가 먼저 얘기했잖아. 좋으셨어요? 네? 어, 좋았어요. 아, 그랬어요? 그래서 늦었구나. 아, 이건 아니고 한참 기다렸어요, 저도 여기서요. 정말요? 네, 이거 통으로 밀려가지고 지금 제가. 어, 먹는 보세요. 걸로 무마시켜주시는 거예요? 아, 기다린 거? 아하, 좋다. 아, 어제 너무 미안해가지고. 왜요? 아니, 계속 내가 이렇게 좀... 아, 티티카카? 네. 아, 난 재밌었어. 아, 또 혹시라도 또 말씀해드리니까 그러니까. 좋았죠. 아, 그 네. 진짜 그래서 편했어요, 제가. 긴장도 되고 막 진짜 그랬는데 다행히 편하게 저한테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어, 또 다르다, 분위기가. 아, 달라요. 어. 이게 뭐지, 뭐지? 편한 거 말고 좋다고 해주시면 더 좋겠다. 좋다고? 편한 거 좋다고. 어, 아, 네, 네. 어. 어, 너무 맛있겠다. 오늘은 또 되게 조용하시네. 제가 여러 가지 면이 어, 있어요. 팔색조예요? 아, 팔색조 아니고 한 칠색조? 아, 칠색조. 어. 하나가 부족한 칠색조? 아. 음식을 이거 좀 더 드릴까요? 스파게티. 아, 괜찮아요. 네. 좀 더 드릴게. 일로 와, 일로 와. 주시오. 좀 제대로 주세요, 주실 때. 그것도 왜 건져요? 이거 내 거니까. 아, 진짜. 나 먹어야 되니까. 설레고 두근거리는 그런 사랑보다는 편안함이 주는 그런 자연스러움? 원래 가슴이 설레야 되는데 네, 편안한 느낌? 오랜 친구처럼 아, 정말 저한테 편안하게 대해주고 어, 너무 재밌고 어, 정말 유쾌하고 그런 느낌? 또 저도 장난치는 거 좋아해서 기억에 남는 거요? 정원주 씨? 둘이 같이 앉아서 수평선을 보면서 멍도 때리고 바람, 공기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었던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이렇게 좀 봐서 대화도 나눠보고 싶고. 그게 딱 느낌이 와야 돼. 순간에 그 휠이 딱 와야 돼. 어제 처음으로 눈 마주쳤다니까? 그리고 감옥하잖아. 그러니까는 형제님 같은 경우는 내가 티커태커 해도 받아주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또 끌리게 되죠. 어, 어때요, 연하님은? 나는 어제서부터 약간 혼란스러워. 진짜? 어. 왜요? 혼란. 있어요? 좀, 마음? 어? 생기신 분 있어? 어저께 좀 되게 마음이 딱 갔다 왔는데 마음이 약간 생숭생숭 그럴 수 있지. 네. 약간 편지 읽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좀 자. 그럴까? 어, 자도 되겠지. 어, 좀 자고 옷은 걸어놓고. 너 안 나가세요. 아직. 너 안 나가세요. 아직. 아, 계시는구나. 앉으세요. 예. 야, 처음 와보네. 저희 차 마시러 갈 거예요, 맛있는 거. 아내만 있어가지고 힘드셨죠.
막 나가고 싶어가지고 미칠려고 막 몸이 근지 다리 막 꼬고 있었고 해가 밖에 너무 날씨가 좋아가지고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신경이 쓰였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냥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냥 그런 거. 그냥 움직여지던데 오늘 이상하게 그냥 나도 모르게. 마음도 심란하고 숙소에서 이제 조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명이서 나가게 되었어요. 오히려 데이트조보다 더 좋을 수 있어. 야, 이게 묘하다. 저는 이런 데 되게 좋아요. 막 계획 잡고 이러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프리하게 나오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어, 우리 가서. 1시 16분인데. 우리 맛있는 거 먹자, 가서. 그렇죠, 진짜 맛있는 거. 이것도 편하다. 맞아. 우리 좀 많이 프리하잖아요. 그렇죠. 네. 어디 가지? 뭐 드시고 싶으세요? 뭐 드시고 싶은데? 저요? 글쎄. 초반에 솔직히 그랬어요.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 두 분 다 데이트를 한 상태여서 이분 챙기면 이분이 좀 눈치가 보이고 또 이분을 챙기면 이분 눈치가 보이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1대1은 아니지만 진희님은 네, 조금 더 많이 알아보고 싶어요. 아, 자전거 타도 재밌을 것 같다. 자전거, 자전거. 자전거 재밌지. 따릉이처럼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따릉이. 저 따릉이 애용자예요. 진짜로? 서울은 따릉이고 대전은 뭔지 아세요? 몰라요. 그게. 타슈. 타슈. 전라도는 뭘까요? 타브르. 타랑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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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네. 네. 타슈, 타랑깨. 일단 다랑께. 근데 자연스럽게 지금 연하님이랑 멀어졌어요. 배보니까 생각나죠? 네. 고기 잡으러 왔을 때 정말. 못 잊을 날. 와! 와. 괜찮아요, 이렇게? 괜찮아요. 안 괜찮으면 신발 벗고 맨발로 걸으면 되죠. 역시. 이리 갈까요, 이리 갈까요? 더 먼 데로. 갔다가 한 시간 남으면 이쪽도. 야, 물 깨끗한 거 봐. 너무... 미역 많다. 응. 이거 먹어도 될걸요, 아마 이거? 좀 질겨 보인다. 먹어봐요. 짜다. 질기잖아요. 질겨 보인다. 아니 먹어본다길래. 근데 전, 맛없지 않고 난 삼킬 거야 먹고. 질기죠 되게. 너무 좋았어요. 둘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 자체가 좋았었어요. 계속 관심이 가고 더 알아보고 싶고 그런 기분 느꼈죠. 약간 설레임 조금씩. 네. 사진도 또 포토존에서 재밌게 찍고. 어떻게 포즈를 취하지? 다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발은 잘릴 것 같은데. 아, 길게 찍어주겠지 뭐. 한국 바라보기죠. 용기를 냈고 망설여지지 않았어요. 와, 되게 멋있는 말이었어. 용기 내셨다. 용기를 냈고 망설여지지 않았어요. 네. 끝났습니다. 벌써? 돈 더 내세요. 네. 끝났습니다. 벌써? 돈 더 내세요. 돈 더 내. 이런 좋아. 이마 때리는 거? 재밌다. 재밌다.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얽히고 설켰다. 하늘 쳐다볼까? 저 이제 나오세요. 저 이제 나오세요. 예. 알짜로. 네, 네, 네. 알짜로 없어. 오늘은 솔직히 두 분 다 신경이 좀 쓰였어요. 이분도 신경이 쓰이고 저분도 신경이 쓰이고. 이게 뭐지?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혼란스럽다는 말이 딱 맞네. 딱 맞죠. 아 이게 이름은 사랑채인데 끝사랑채인데 진짜 머리채 잡을 것 같아. 아 사랑채가 아니라 머리채예요? 머리채. 아 나 이제 무서워 죽겠어. 극한 머리채.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 무서워. 아직 안 오셨나 본데. 다른 분들 아직 안 오셨나 봐. 자 쉬세요. 네 쉬고 있다 봬요. 네. 에어컨 들어야 되겠다. 어머. 어디 안 좋아요? 응, 응. 오셨어요? 아, 첫 번째 데이트 끝나고? 응. 아이고, 잠들었는데. 해변에서 바람을 너무 맞고 와가지고 반팔 입고. 반팔을 겉옷 안 갖고 갔어요? 봤는데 이제 좀 힌티힌티라서 약간 그냥 좀. 그대로 그냥. 아이고. 이거 하면 형주님도 마음 무너지겠네. 어땠어요? 편했어요? 안 좋아? 그분이 원래 편하잖아요. 네.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좀 개방적이고 편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저랑 완전히 비슷한 결인 분은 아닌 것 같은데 벌써 딱 봐도 나와 케미가 맞을지 그거는 뭐 솔직히 말해서 그냥 너무 이건 생각했고 처음이 다른 결에서 또 내려올 수도 있고 그렇죠 비슷한 사람이다 말이야. 지금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언니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조건이 더 까다로워진 상황. 그치 여태까지도 혼자 너무 잘 살아왔으니까 뭐 10대도 아니고 이렇게 시작도 안 보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럼 그렇지. 제발 찰진 백미를 해다오. 해체 작업 들어갑니다. 해체. 내가 목 삼키면 큰일 나니까. 아 냄새 좋다. 국물이 워낙 베이스가 좋아가지고. 오셨습니까? 가감해 갔죠. 가감해. 네. 스마프를 잡아오세요, 여러분. 가감해. 요즘 애들은 하나 가감해. 오. 김치도 어쩜 이렇게 플레이팅했지? 예쁘게. 앉으세요.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식사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너무 맛있다며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맛있게 드세요. 진짜 맛있어요. 난 이렇게 많이 못 먹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 나 작은 거? 이거 작은 건가? 이게 작은 거 같다. 아니야 이거 이것도 많아. 연하님하고 진희님하고 옆에 나란히 앉아서 저녁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 옆에 숙제 처음부터 제가 전략을 짰으면 옆자리에 앉았었을 텐데 그 기회를 놓쳤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냥 이 동네에서 놀았어요. 랜덤으로 그냥 막 제가 끌고 다녔어요. 분위기 좋죠. 누구예요? 남자분? 남자분 있어요. 유명한 배우. 이런 얼굴이 있냐고 했던데 사람들이. 왜? 너무 힘들다. 되게 좋아하시는데. 아 그래? 거기 좋은 것 같아. 아까 거기. 포도죠. 뭐네? 아예 포도죠.
포도주. 포도주 모내기. 모내기. 우리만 되는 거죠. 다 아는 얘기인데 포도주. 우리들만의 얘기. 진짜 많이 의식이 됐던 것 같아요. 점 타고 있는 건가? 더 신경 쓰였어요. 그렇잖아, 그거. 갑자기 귀신이 지나가는 거야. 아직 못 지나는데, 좀 해봐요. 맞아. 그렇구나. 괜찮아요, 좋아.